여기는 충북 수덕읍 삼거리 쪽입니다. 여기 지금 청주로 가는 길이 보이고요. 이게 이제 그 옛날 삼거리 쪽입니다. 삼각지라고 또 하죠. 저 철길 건너 절이 하나 보입니다. 저 교회도 보이고요. 자, 이쪽은 장터로 가는 길 같습니다. 추억을 거닐며 옛날을 생각하며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. 삼거리. 여기 옛날에 그린다방이 보이네요. 은파다방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. 역시 주덕으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가장 번화가일 텐데, 수다방이 보이고, 역시 다방 많은 거 보니까 지방 어르신들이 차 한잔하러 오는 곳이 많은가 봅니다. 주덕 한의원이네요. 자, 여기가 삼거리 휴대폰 할인 매장으로 써 있는 장소가 옛날에 큰 샘이 하나 있었고, 또 오종대라고 12시만 되면은 사이렌을 불던 그런 탑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 시계도 없었으니까 그거를 보고서 날을 정하고 그랬죠, 시간을. 여기 또 초원다방이고 추억의 거리. 자, 저쪽으로는 음성 청주로 가는 길이고요. 오른쪽이 서울로 가는 3번 국도입니다. 주덕 이발관. 여기가 이 건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신성옥이라고 3층짜리 건물이 주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 신성옥이라고 했던 짜장면 집이 하나 있었는데, 이쪽으로는 이제 충주로 가는 길이고요. 이 주덕 삼거리,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할인 매장이라는 곳에서 오종대가 있었습니다. 그 옛날 50년 전 이야기죠. 자, 삼거리 다시 지나서 주덕읍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는 장터, 주덕 장터로 가는 길이고, 옛날에 여기가 무슨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. 자, 장터로 가는 길 말고 이제 주덕읍 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. 주덕 정육점. 중원당 약국이고, 저기는 무슨 건물인지 좀 크네요. 여기도 장터로 가는 길이죠. 이따가 장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봄이 돼서 역시 복숭아, 고추, 도마도. 부릅적 가지. 버스 정거장입니다. 주덕 노선, 주덕 충주 용원. 주덕 농협이 보입니다. 그 옛날 음식거리로 가는
이쪽이고, 이쪽 옛날에 읍사무소가 저 태극기 보이는데 그게 읍사무소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죠. 주덕 신협 건물이구나. 주덕에도 책방이 있네요. 동화서점. 옛날에 신경철이 아버님께서 장터 입구에서 책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, 여기도 꽤 큰 가게네요. 아, 여기가 주덕 장터입니다. 그 옛날 3일, 8일 장을 서던 곳인데 지금도 서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냥 한가한 그런 동네로 변했습니다. 그 옛날 아주 장이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온 동네 사람, 온 면 사람들이 다 모이던 곳인데 소고기 서락서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장터. 과장 갖고 오세요.